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의 복음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알아내고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치는 그것을 알아보는 이에게만 보물이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지요. 이처럼 여러분이 간직한 고귀한 신앙의 가치는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영적인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첫째, 거룩함과 귀중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간직한 거룩함과 고귀함을 함부로 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가 간직한 거룩함과 고귀함으로 이웃에게 자애를 베풀어야 합니다. 셋째, 위에 두 가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이 좁은 문으로 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문이 작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좁은 문이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오직 커다란 문만 찾고 있기에 좁은 문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람들이 모두 큰 문으로만 들어가고 싶어 하기에 좁은 문을 설령 찾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좁은 문이야말로 더더욱 고귀하고 거룩한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알로이시오 군자가 성인 또한 주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좁은 문을 찾았던 성인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한 알로이시오 성인은 예수회의 신학생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정성껏 환자들을 돌보다 감염이 되어 23살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알로이시오 성인을 묘사한 그림들은 대부분 젊은 신학생의 모습, 풋풋하고 앳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요. 오늘의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알로이시오 성인이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올 어머니, 어머니의 은덕으로 하느님께서 저에게 참된 행복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잃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주시어 온갖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별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 우리 구원이신 주님과 결합하여 불사불멸의 끝없는 기쁨을 누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미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우리 온 가족이 제 죽음을 하느님의 기쁜 선물로 생각해 주십사고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로서 어머니께 바쳐야 하는 존경과 사랑을 더 확실히 보여드릴 다른 방도가 없기에 어머니께 기꺼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